와, 환자 한 분한테 짜주 그냥. 자, 스컬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병원이 모드는 껐고 이제 이거 하나씩만 업그레이드 하면 다 끝나긴 하거든요. 아, 부활은 한 번 있긴 하는데. 아, 맞아,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필요하면 일단 대충 먹어놓고. 오, 스켈레톤? 스켈레톤 물마공. 체로 회복? 개꿀인디올. 자, 제가 근데 파워 워리어를 한번 키워보자. 이번에 얘를 한번 키워볼게요. 얘 아니면은 얘? 얘도 나쁘진 않긴 할텐데 워리어를 한번 키워보자. 어우, 너무 느려. 데미지 세긴 하네, 확실히. 와, 데미지 세긴 하네. 대신 얘는 이제 이거 잘 써야 돼. 대쉬를 잘 써야 돼가지고.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나. 일단 워리어를 가기로 했으면은 스켈레 일단 해골 바가지를 모읍시다. 아씨, 그치. 엄청 이들이긴 하다, 자식아. 대신 쿨타임 감소 막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폭탄병? 폭탄병은 얘랑 바꾸자. 얘는 그냥 도망용이죠? 어?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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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힐링이요. 느린데 데미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아하. 오, 야야. 지금 당장 바꿀 건 없어 보이고. 해골 바가지 모으는 걸 최우선을 해야 되고. 마공. 얘가 물공이죠? 물공. 기본적으로 물공 하면 이거지. 안녕하세요. 싸제. 싸제. 5초. 5초 기다리는 동안 시간 다 갔다. 괜찮네요, 그래도. 우와? 벌써 이게 나와? 대체 쿨감 감소. 이게 지금은 좋을 순 있어도 좋아. 가자. 교체하고 나면은 아직 못 바꾸고. 얘 오래 기다렸단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어. 이게 해골이었었지? 어? 어우, 뭐야. 잠못잤 내가? 이런 거 갈게요. 이제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어, 지금 당장 안 보이는 거. 상점에 계속 나와. 아씨, 너무 맞아. 안녕하세요. 워리어를 좋은 거를 해놓을 것 같은데.
힘내요. 스킬을 쓸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벌써 보스야? 아니 뭐 한 것도 없는데 바로 보스야? 너무 빨리 와. 나 파밍 좀 하고 싶어. 파밍. 이마 님 괜춘? 님 괜춘? 님 괜춘? 아이고 미려라. 잡게 했다. 워리어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최대체력 증가합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이거 교체 쿨타임만 짧아도 이거 될 것 같은데. 아 30개구나. 30개라. 력을 바꾸고 얘를 나중에 베이스를 다른 거로 바꿀까? 얘도 30개 필요하네. 야 빨리. 아이고. 느린. 이게 보호막이 왔잖냐? 보호막이네. 보호막. 아우. 야! 오씨 너무 아파. 멍! 자 회복바가지 계속 모아야 되겠죠? 워리어를 키우자. 워리어 키우기. 자 이제 키워봐. 이거 교체 쿨만 계속 바꿔갖고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 마공 데미지 올려갖고 그치? 마공이라 아 근데 그거 있지 않나? 밸런스끼리 모이면은 쿨타임이 감소하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얘도 일단 밸런스로 가봅시다. 한번 워리어 키우긴 필요 없어. 마공 데미지를 추적 쪽으로 한번 올려봅시다. 마공 데미지 그런 거 일단은 스킬 쿨다운 감소? 살 수 있으면 다 사봐. 칼레온 아이템 두 개. 하나부터 없구나.
얘는 분명히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올 거란 말이지. 하지만 이거 가자. 팔고 이렇게. 와, 189. 떼떼떼떼떼떼떼떼. 와우. 그만. 어디 갔어? 좋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까마귀 곤조로만 다 잡는 것 같아. 이거 바뀌는 패턴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좋은데? 이것도 마댐이네. 이것도 라이더? 물리 데미지 입힙니다. 교체했을 때 마법 데미지를 주는 걸 해야 될 것 같다. 그치? 얘가 뭐였죠? 아하. 와, 기술까지 넣을 수 있어? 아이고. 맞자 이제. 이것만 갖고 싸우기는 길이 범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좀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 마법에다가 또 싸울 만한 거 없냐? 뻥. 600. 됐냐? 오, 이게 딱 나와주시네. 과연 여기에서는 일단 한 명 올려봐. 기절. 땡. 아파. 40. 466. 출사? 밸런스? 나도 밸런스나. 플라스크를 훅 뿌려 마법 데미지 입힙니다. 교체했을 때 들어가는 데미지가 갈자. 이거 일단 잠깐만, 얘보다 차라리 얘가 나을 것 같은데요? 얘로 한번 가보자. 안 해봤었으니까. 여기서 폭탄병을 바꾸자. 나는 얘는 그 본캐는 계속 바뀌는 것 같으니까 폭탄병을 바꿔봅시다. 온 베테랑 폭탄병 대시거리증가 6대시 불가? 구르기 대시거리증가 6대시 불가. 오? 뭐야? 아, 6대시가 되는데? 뭐지? 스킬 사용 시 카운트다운이 초기화되고 다음 폭발의 데미지가 50% 증가합니다. 1초 이하로 남았을 때? 저거 한번 써볼게요. 잠깐만. 1초 남았을 때 쓸 수 있다. 2킬 계속 누르면 된다는 거야 그럼? 아, 이런 식으로. 실패하고 즉시 폭발합니다. 한방 데미지를 줄 때 적에 좋다는 얘기구만. 그리고 얘로 계속 이제 버티고 있다가 폭탄병만으로 깰 수 있으려나? 버티고 있어야 되지 그럼? 성공. 이 데미지가 무슨 데미지지 근데? 뿅. 됐어요 얘. 뿅. 쟤는 내가 소환했었던 애 같아. 와, 걔 데미지 개사다 얘.
아예 안 움직이고 버티고서 되겠다. 뿅. 왕. 이 데미지 이것도 좋고. 빨리 넘어, 빨리 넘어가. 까비. 뻥. 강화. 폭탄 강화. 폭탄 강화. 우와. 585. 까마귀 제외하고. 터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방패 일단 이 친구도 다 팔게요. 이제 웬만한 거는 마법 데미지 대시거리 증가 쿨타임 초기화 교대 쿨타임을 감소합니다. 적을 잡을 때마다 마법 공유력 증가합니다. 탐나는데 이거 일단 회복 바가지 스컬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폭탄 병원 와 이거는 근데 풀림자 아니지 않냐?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 한 방이네 한 방. 보스텐은 어떻게 될지 봅시다. 보스텐 터지는 것도 있지만 쪽지 열어봐. 강화 또 강화. 바로 터트리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뻥! 뻥! 뻥이요! 아, 가까이 터져야 돼요, 저건. 그렇게 먼 거리에서만 싸우면 좀 그렇지. 자, 보스를 한번 싸워봅시다. 폭탄병으로. 아마 혼자 있을 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 데미지 무지는데? 와 데미지는 미쳤는데? 강화를 해볼까 이번엔? 강화해보자. 폭탄병 강화! 오 또 강화됐어. 폭탄병 강화! 우와 한 방에 900? 흠. 이만 이게 괜춘? 이게 괜춘? 흠 딜로 갔을 때는 그냥 터트링이 그냥 나은데? 어 그냥 빨리빨리 터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나은 것 같아. 기대값이 너무 낮아. 어 뭔가 신박해. 폭탄병 뭐야 다 쌓아버렸어?
마법 데미지 이게 필수죠? 물공이 이제 필요가 없죠? 피치방타 확률 스켈레톤 병사? 오? 잠깐만 이건 스켈레톤 병사 맞냐 이거? 원래 필요 없는 거가 물공 버려 지금 올 마공입니다 올 마공 그다음에 강화는 아직 못하네요 업그레이드 와 이런 거 되게 해야 좋겠다 더 어디 갔냐? 와 돌아버리네 데미지 개쎄 팔아 아이템보다는 일단 해골부터 아까랑 차원이 다르게 속도가 빠른데요? 마공 8배 사용시 10초간 스킬 쿨다운 120% 살만한게 없어보이는데 8배 사용시 넘어갑시다 그냥 뻥뻥 와 편병이 센건지 아니면 예능 센건지 모르겠다 예능때 완전 힘들다 넌 그냥 들러리일 뿐이야 들러스 해골부터 모으자 이건 아닌데 땡 가만 마공들이 쓰니까 그냥 날벼락에도 그냥 죽어버리네 얘들이 오? 대전놀이요? 갬블러 오 마공이네 러시안 룰렛 물리대는 입힙니다 오오 우선 얘를 갖고 가볼까? 검술사 레전더리네 얘 그럼 해골을 모으면 되겠죠 어차피 얘는 주보다는 교체를 하는 게 더 주기 때문에 이대로 가봅시다 그럼 교체하면서 그 폭탄 데미지로 딜러는 게 주야 뿅 와우 강화 와 강화 죽는다 지금 내 딜이 그냥 치는 게 나은데? 저 뭐야 저 뭐지 방금? 와 지금 여기 3번째지? 엄청 쉽게 깨네? 뭐야? 스킬 쿨다운 감소 마법 데미지? 지금 이쪽은 거의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었죠? 스킬 쿨타임 감소가 교차 쿨타임도 감소인가? 여, 가라 이거 필요 없어 보인다 자 아직 73개네요 여기부터지 어휴 뿅
이게 나올 때 뭐라고 하는 거야? 슬롯머신 10? 슬롯머신 10이 뭐지? 교체했을 때 효과가 안 나와있어. 아무때문에 집힙니다.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내가 근데 갖고 있는 템 중에 더 필요 없는 게 있지 않냐? 이런 거? 스케줄 병사가 이게 포함인지 볼게요. 잠깐만. 173? 터지지 마. 588? 548? 이거랑 이거를 바꿔봐. 이건 아니죠? 물마공 증가가 안 된다. 해골 바가지지. 나왔네. 가라. 뭐야? 와, 관통이었어? 움직이는 게 뭔가 답답하긴 하다. 스킬 바꿔주는 애였었죠? 와, 뭐하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얘 바꾸면 뭐 되죠 얘는? 모르겠다.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아, 바꾸지 맙시다 그냥. 아, 이런. 뻥. 공중에서 공속 증가, 이속 증가, 점프 1회, 공격할 때마다 치명타 확률 20회까지 중첨. 지금 내가 공격 속도 관련된 그런 게 없는데. 한 방인데 한 방, 마공 한 방. 이거는 넘어갑시다. 존버. 넘어가. 너무 센데 지금. 자, 84개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 이제. 뭐 도대체 아니야? 벌써? 뭐 쿨이에요? 강화시켜요? 니까요? 강화시켜요? 빼요. 야, 데미지 증가 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까도 600인데 지금도 600이야. 실패하면 그런가? 그렇지. 데미지 50% 증가합니다라고 하지만, 아, 실패인가? 그러니까. 다크팔라딘. 오, 마공이다 얘도. 얘 좋지. 아, 근데 오, 아, 얘가 레전드리고 얘는 유니크. 얘 바꾸고 나면은 다시 얘로 업그레이드 못하거든요. 차라리 얘로 가고 얘를 치워버리자. 있으면 좋긴 한데. 어, 잠깐만, 이거를 끼고 얘를 갈면 되잖아.
그러면 둘 다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잘만 하면? 얘로 가자. 아, 얘로 가자. 얘로 가라 이거. 레전더리 빠염. 이게 원거리. 이게 둘 다 마공이고요. 갑시다. 얘도 교체하면 십자가 날아와. 어? 뭐야, 어디 갔어? 오? 이마, 이 괜춘? 뭐야? 너무 콜라바가 너무 좋아 지금. 보스네 벌써. 아 데미지가 엄청 떨어진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딜이 아까 그 걔가 더 데미지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아깝네. 귀퉁이는 힘. 개쉬가 안 돼요? 그래, 맞다. 그게 딜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 방어 어? 잡아 한 대만 더요. 폭탄 데미지보다는 기본 딜이 좀 딸린다. 이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치매타 확률 처치시 칼레온 아이템 거의 없지 않냐 지금? 역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역을 바꿀 거면 역을 바꾸지. 그치? 보자. 내려가. 자 그럼 이제 한 명을 또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폭탄병! 레전드리 폭탄병이라니. 오! 폭발은 예술이다! 폭발물 전문가. 접촉한 적에게 화상을 부여합니다. 오우씨. 어, 얘들 다 어디 갔어? 아, 이렇게 화상을 부여한다고? 광어도 할 수 있구요. 데미지 보자, 데미지. 677.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얘네랑 어 강령술 이런 거랑 약간 시너지가 좀 좋은 것 같아. 여기서도 이제 좀 해골을 모아서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아갖고 다크 팔라딘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갬블러가 데미지가 좋았네.
건 아닌 것 같아. 얘도 그리고, 어이구, 얘도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은 그 방어막을 주잖아. 좋은 것 같아. 와, 조금 강하다 싶으면은 정전기 흑마술? 자, 쓰는 것 같은데. 스킬 8배 사용시 10초간 스킬 쿨타임. 이건 뭐야? 어, 느려. 떨어져 자식아. 치명타로 적중. 필요 없을 것 같아. 죽진 않네요, 근데. 시하고 싶어. 얘가 버프 주는 아니었었냐? 바보 공격 증폭. 와우, 럭키. 여기서는 쓸모가 없을 것 같아. 마법 데미지 입힙니다. 마법 데미지 지금 나 괜찮잖아. 7초마다 정령 모으는 건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고. 팔레오는 바꿉시다. 돈도 많으니까. 팔레오 보고 팔고 물고 필요 없을 것 같고. 체력 하나 사자. 맞지? 마법사에 만화 팔지? 얘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얘 얘로 해자. 탁월한 선택이에요. 자, 해골 아직 업그레이드 안 했지? 해골 가자. 일어나고 있는거야 지금? 응? 뭐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A도 써. 뭐야, 일단 보여봐. 후기인데 맞죠? 대전돌이. 아, 괴물로 다시 왔어. 괴물로 다시 바꾸자. 괴물로 왔었었어. 스킬 다른데요? 그럼 얘로 가고 얘를 팔자. 파괴. 데미지를 입히고 기절을 부여합니다. 얘 잠깐 썼었는데 얘는 괜찮아. 좋아요. 얘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 도적이네. 도적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가 빡세. 정신이 없어 얘가. 죽여주마. 지금 마공마 지금 엄청나게 올려서 그런가? 데미지가 장난 아니야. 미노타우루스 갈고 여기서 이제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하이? 어 얘야. 어 얘야. 다크 어벤이. 어벤이. 어벤져. 어벤이. 오뱅이란 말 어디서 나왔었지? 마법 데미지 증폭. 좋아요. 이제 해골은 볼 일이 없구요. 돈을 모아봅시다. 어, 님. 대충? 대충? 뿅. 저 뭐야? 뿅. 뿅. 오우씨. 나 지금 정수도 안 쓰고 있어요. 아이템. 공속증과 공속증과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 나중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해가지고 이거는 정전기 때문에 일단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하지만 그냥 체력인데? 네, 체력 괜찮아. 안 맞으면서 도망치면서 싸우기 하면 되기 때문에 처치하다보다 1회복 귀국을 하면 40% 마공 증가 동화 이거 두 개 필요 없긴 한데 동화 붕괴 강령술. 강령술은 필요하죠. 동화보다는 증폭. 얘를 바꿀까? 얘 바꾸면 뭔가 너무 리스크가 커지는 것 같긴 하는데 공격하면 40% 체력을 2% 자 맞으면 안됩니다. 이제 나 이제 방어 관련된 그런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방어가 나만큼 편해야 그 전에 게임이 끝날 수 있어요. 뭐야 무슨 일 있었어? 70%? 필요 없어? 해골방에 필요 없고 아이템
최대한. 와우.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너무 좋잖아. 아, 또 나왔네요 이거. 공주 필요 없어요. 넘어가자. 4스테이지 됐습니다. 여기서는 데미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네. 님들 하이. 성류 한나 가서 그리고 그리고 터트려서 못 써. 조금 맞으시. 엄청 빠른데? 2패 나와주세요. 하면 끝나는데요 그냥? 물론 나도 많이 맞긴 했다. 너무 많았어. 근데 치명타 확률 10% 증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얘가 좋을 것 같아요. 파괴 넘어갑시다. 와. 아이템 세팅이 묘미인가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빨리 문 열어. 필요 없어. 얘네 몰입했었냐 이거? 끝까지 갔다가 머리 갔잖아? 뿅! 빨리 다음 나오시게. 와우. 저쪽이야 저쪽 강화 한번 하고. 어. 그랬다. 마지막 상점이군요. 이건 뭐야? 그냥 출력입니다. 흑마술 신규로. 하지만 굳이 치명타 확률 와구공격 55% 증가? 이거지. 얘가 그나마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얘가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이제 앞으로 보스전이기 때문에 적 처치시는 의미가 없죠. 데미지 핍니다. 스킬 사용 시 쿨타임 초기화 필요 없는 게 있나요 지금? 이제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10초가 스킬 쿨타임 감소가 되게 싶어요. 근데 이게 낫지 않을까? 아하 가자. 체력이 엄청 감소했네. 뭐요? 너무 좋아해도 큰일 나겠네. 자, 최종 보스입니다. 벌써 폭탄으로 찍어 누르면 되지 않을까?
죽은 건가? 갑자기 피가 엄청 확 훅 치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드는데? 나 빨리 폭탄 터트려야 돼요, 니마. 야, 나 근데 잠깐 죽을 수도 있겠다고. 죽었어? 어, 개새네 얘 진짜 뭐지? 자, 아무튼 폭발물 전문가 나가자 이걸로. 야, 집으로 47분? 뭐 이렇게 엔딩을 봤습니다. 얘가 약간 그 교체하는 그런 패시브가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다크팔라딘이랑 폭탄병 내가 아직 이런 것들 다 못 외워갖고 얘는 전체 마법 공격력 증가랑 그 다음에 적스턴 굳이 필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까마귀 군주의 깃털이랑 바꾸면은 폭탄병 얘랑 좀 시너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잠옷 잡는 것도 되게 좋았었고 잠옷 잡는데 일가견 했던 애가 얘인가? 여기서 봤으면 좋겠는데 왜 항상 이런 거 안 만들어졌지 얘네들? 자, 아무튼 폭탄병 전문가랑 다크팔라딘이랑 해가지고 재미 좀 봤습니다. 재밌네. 헐.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뿅.